안녕하세요. 예수비전도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가 이제 진짜 끝나가기는 끝나가네요. 여러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광훈 씨가 이제 집회로 모이라고 해도 잘안 모이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도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죠. 거짓말하는 거, 사람을 선동하는 거, 그 인기역 수준, 자기 아내하고 애들한테 돈 흘려버린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2월 15일인가요? 법적으로 이제 판결이 또날 거예요. 구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앞으로 걸릴 것들이 참 많죠. 최근에 미국에 사람들 여러 데리고 가서 이제 집회를 열었나 봐요. 이것도 폭망했다고 접해 들었습니다. 헤세드 선교사님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봤어요. 전광훈 끝났네요. 한인이 제일 많은 LA에서 집회하면 적어도 3, 4천 명은 와야죠. 고작 200명. 200명이면 진짜 안 모였네, 그죠? 그것도 LA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 빌릴 수 없어서 세상에나, 에티오피아인들의 교회 예배당을 빌려 집회하네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2년 전 그때 추억을 생각하고 갔나? 그러곤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교회 안 빌려준다고 하네요. 바보 멍청이 전광훈.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간 댓글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자, 봐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정상적으로 사고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전광훈 씨가 몰락했구나. 이제는 목사님들이 전광훈 씨를 창피하게 생각하는구나. LA 한인교회 큰 교회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씨에게 어떤 교회도 교회당을 빌려주지 않는 걸 보면은, 전광훈 씨 이제 끝이 났구나. 아,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반성을 해야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전광훈 씨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돈 문제 심각해서 그렇구나. 어떡할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전광훈 씨에게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은요, 이런 정상적인 사고 기능이 망가졌다니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유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교회 크면 뭐해? 목사님들 정신 차려요. 예배당을 안 빌려준 목사님들이 정신 차릴 게 아니라 전광훈 씨가 정신을 차려야죠. 이런 전광훈을 추종하는 유선 씨 같은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죠. 아나라는 사람 참 기가 막히네요. 이 기가 막히는 거는 전광훈의 행태가 기가 막힌 거죠. 솔라 그라티아, 이름은 참 근사하게 쓰는데 오직 은혜로란 뜻이죠. 종교교육의 중요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죠. 이분은 뭐라 이러냐? 5천 명이 넘는 한인 교회가 수십 개인데 왜 외국인 교회를 빌려야 하는지 간단해요. 전광훈 씨에게 빌려주면 이 교회가 엉망된 걸 아는 거죠. 전광훈 씨에게 교회 빌려줬다가는 앞으로 목회가 힘들어질 거를 아는 거죠. 생각해봐요. 전광훈 씨를 초청해서 예배당을 빌려주고 교회가 더 왕성해진다면은 유익이 많다면은 서로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왜 서로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만큼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난 믿음이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반성하시오. 미국 목사님들, 이요. 미국 목사님들이요. 반성하시고 회개하시오. 서울에서 성도가. 제정신이 아닌 성도죠. 이 성도가 전광훈 씨 목회한다고 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있다면 뭐 다행이지만, 만약에 다른 교회에 성도인데 전광훈을 추종하고 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 목사님도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 사람들, 성도들도 참 불쌍하고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반성할 일이 아니고, 미국 목사님들이 회개할 일이 아니고, 전광훈 씨가 반성해야죠. 전광훈 씨가 회개해야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회개하죠. 예배는 섹스다. 하나님과 오르가즘을 느껴야 된다. 이거 회개해야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창녀들이다. 이거 회개해야죠. 온갖 쌍욕하고 인격살인했던 거, 그거 회개해야죠. 거짓말 수시로 했던 거, 그거 회개해야죠. 그거 회개 안 하고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유 에서드란 사람, 주여, LA 교회도 다 죽었군요. LA 교회가 죽긴 왜다 죽습니까? 이 진짜 바보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전광훈 씨에게 협력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은 거야, 영적으로. 아니, 전광훈 씨가 예수님입니까? 하기야.
예수님 수준에 올라가죠. 전광훈 따르는 광신도들에게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허물이 있다 라고 말한 전광훈 씨를 내버려 두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단 사이비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거죠. 행복자라는 사람 좌파에게 잡혔군, 좌파한테 잡혔군. 이게 늘 배턴이죠, 이게. 전광훈 씨에게 협력을 안 하면은 주사파다, 좌파다, 간첩이다. 이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소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자, 아무튼 간에 바람직한 현상들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훈 씨가 제대로 대접받기는 틀렸어요.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애국자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목회자도 아니고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리고 돈 가지고 추종자들 부려먹는 이런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이제라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더 깨닫고 벗어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요 전광훈 세력이 속아져야 한국교회 이미지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싸워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